네, 일단 무난하게 2득점 했고요. 다음 공 배치도 두께에 대한 부담 없이 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공이 왔어요. 힘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. 빨간 공 위치 이번에도 괜찮습니다. 계속 오고 있죠. 예. 자, 원 쿠션으로 잘 보내려는 생각도 좋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약간 감아치는 요령이 필요해요. 두껍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감아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두껍게 봤죠. 키스가 네. 피했고 지금 이 키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. 네. 이번에는 일단은 득점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어요. 네, 너무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훨씬 더 나보다 잘 치고 있고 에버리지가 높은 남자 선수들의 경우 이런 공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